저희는 백대명산을 도전하는 용입니다. 예, 저희는 오늘 개방산에 오를 건데요. 개방산은 겨울산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예, 바로 그 등산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오를 코스는 운두렁 휴게소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거리는 4.1km 정도 됩니다. 뭐 코스는 무난한 코스 같습니다.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는 현재 개방산 탐방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계단이 시작되는데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햇빛이 아주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워서 죽지 않을까. 네, 오대산은 이런 입산 시간 제한표가 산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그 노인봉의 그때 느낌과 예.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봉이 처음에 우리 숲을 빠져나갔을 때 예. 알프스 같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산이 한국의 알프스라는 예. 그런 그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게 눈이었을 때 알프스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건지 그건 좀 가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프스가 겨울 알프스도 있습니까? 알프스는 다 겨울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알프스는 항상 눈에 쌓여 있어서 알프스 아닙니까? 사실 저도 거기 뭐 살아보지 않아서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알프스는 네. 그 설경이지 않습니까? 알프스가? 몰라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개방산이 물풀의 나무 군락지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물풀의 나무 설명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물풀의 나무는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래요.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 담가면은 물이 파랗게 된답니다. 참 신기하네요. 진짜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산림을 훼손할 수 없으니까 뭐 껍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회초리 공인계처럼 야구멍멍이로도 많이 만든답니다. 몽댕이로 만들어서 네. 때리기 좋은 나무인가 봅니다. 요즘에 누굴 때립니까? 요즘 회초리 씁니까? 이거 옛날 말 같은데요. 회초리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지도 교육 참 뭐 이렇게 쓰는 건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요즘에는, 거긴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쁘다라고 돼 있네. 곤장. 저희는 곤장까지는 아니어도 회초리는 맞은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혹시 K 씨는 곤장까지 맞은 시대 아닙니까? 저는 곤장 맞아본 적 없고요. 회초리는 맞아본 적 있네요. 어릴 적에. 우리는 그런 세대라는 거. 그렇죠. 가시죠 앞으로. 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물풀의 나무 군락에 와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네,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게 물풀의 나무입니다. 아, 저 껍질 벗겨진 부분이 색깔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껍질 벗겨서 예, 예. 물 묻히면 무슨 색이라고요? 푸른색이 된다고요. 푸른색이요? 네. 저게 푸른색인가요 근데? 아, 물 안 남았잖아요. 어? 그럼 비 오면은 혹시 네. 그 껍질을 타고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기둥이 파래지나? 비가 오면은? 침 뱉어봐요. 침 뱉어보세요. 아니, 너무한 거예요. 침을 뱉으라뇨 자연한테. 아니 나무도 목견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운두렁 입구로부터 지금 1km 정도 걸어왔고요. 앞으로 개방산은 3.1km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아까 굉장히 뜨거워서
그렇죠. 예,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힘들 것 같다는 느낌 받았죠. 근데 이렇게 등산로 안에는 이렇게 물풀의 나무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기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아 시원합니다, 아주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됐죠? 아까 차에서 외기 온도가 예. 15도였는데 예. 여기는 아마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 거의 한 10도 정도 지금.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면서 시원하다고 표현하면 시원한 건데 좀 춥다는 예, 느낌. 예, 예. 지금 가만히 서 있으면은 살짝 춥습니다. 걱정했는데 좋은 산인데요? 과연 한국의 알프스답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요들섬 꺾고. 아 싫어요.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면 날. 네 저희는 개방산까지 약 2km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약간 평범한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이제 약간 경사가 있는 이런 돌계단인데요. 좀 특이해요. 평범하지 않은 돌로 계단을 만드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지금 고지는 1300고지 정도? 예 맞습니다. 1300고지 아 네네 저희는 이제 더 힘내서 올라갈게요. 케이씨가 저번에 나무 파인 거 주먹나무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비로봉에서요 맞죠? 예 올라오면서 봤는데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파리랑 이 나무 보니까 이게 참나무의 한 종류예요. 보니까 참나무. 근데 참나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비춰볼까요? 예. 예. 뭐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 네. 근데 이게 네. 그 주먹나무는 좀 그렇게 살아 있어도 이게 작잖아요, 좀. 네. 와 근데 얘는 네. 이렇게 큰 나무가 요 네. 정도만으로 이렇게 이 하중을 버틴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거. 뭔가 좀 비오고 그러면 썩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느낌이. 이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나무 뿌리가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 보이는 바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잡아주는 힘이 아무래도 이게 경사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를 통해서 잡아주고 있고 해서 나무가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위가 워낙 얇다 보니까 꺾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가지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사이 있잖아요. 네. 이 사이가 지금 이렇게 쭉 여기까지 해서 뭔가 네. 안에가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봉합된 것처럼 위에 비어있네요. 저 위에 예. 올라가면 봉합된 것처럼 이렇게 쫙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저희가 좀 나무에 좀 박식했더라면 뭔가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이거 탔던 흔적 같지 않습니까? 까만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약간 탔네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여기 불을 지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그 네.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나무가 썩기 시작해서 일부러 태웠다던가 그 부분을 없애려고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소설을 잘 쓰시는군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그럴듯했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현재 1530고지이고요. 그 지도상으로 표시에는 헬기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헬기장이 이렇게 있네요. 와 구름이 네 오늘 구름이 좀 꼈나요? 네 구름이 좀 꼈네요 오늘. 네 전망대에 가서 저희는 뵙겠습니다. 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바로 앞에 뭔가 표지판이 있어서 와봤어요. 야광나무라길래 밤에 빛이 나나? 궁금해서 왔는데 빛이 나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이 새하얀 꽃이 한꺼번에 피어 있으면은 그 깜깜한 밤에 보면은 마치 빛처럼 이렇게 하얘니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를 밝게 한다 해서 야광나무를 합니다. 옛날에는 불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뭐 과거에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염원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다고 말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야광나무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꽃은 안 폈는데 개화 시기가 5월이래요. 그럼 이미 진 건가요? 지금 6월입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꽃이 떨어졌나봐요. 졌다가 야간에 하얗게 빛난다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야간에 빛이라고 한다면은 예, 달빛 예, 예, 달빛에 반사돼서 예, 빛나가지고 더 하얗게 보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야광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바로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전망이 어떨지 기대가 돼요. 지금 전망대 와 있는데요. 와
정말 전망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예,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요. 진짜 이 맛에 네네.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지금 이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서 시원하고 네, 너무 시원해요. 방금까지 땀이 많이 났었는데 와, 땀이 식으면서 이 전망이 네. 와 진짜 지금 이 지금 1530고지라 했나요? 지금 현재 예, 지금은 아마 좀 더 됐을걸요? 아, 예, 1560고지인데요. 예, 현재 1560고지인데 지금 어디 우리 그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지금 약간 예. 그 구름에 해가 가려져서 더 시원하긴 한데요. 아, 진짜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전망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돌려드릴게요. 천천히. 야, 대충 보세요. 어차피 드론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요. 대충 보시고. 네.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멀리 뾰족하게 가장 높은 산 있잖아요. 약간 구름에 맞다 있는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진짜 장엄합니다. 자, 저 산의 이름은 설악산입니다. 저기 네, 설악산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보이네요. 진짜 설악산. 먼데요. 그렇죠. 예. 설악산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살짝 꺾어서 자 설명해 보세요. 예, 쭉 지금 구름에 능선이 맞다는 부분이 저희가 저번에 어떤 비로봉입니다. 네, 비로봉입니다. 저번에 최근에 다녀온 예, 비로봉. 그쵸? 거기서도 오면 잘하면 여기가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비로봉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노인봉이라는데 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비로봉을 간다면은 예. 여기 위치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아, 왠지. 그래요? 예. 여기 그 안내판에 써 있어서 비로봉인지 알지. 네. 사실 저걸 봐도 네. 비로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봐도 그냥 그렇다 합시다. 정상으로 가시죠. 시작했습니다. 맛있네요. 산에서 먹는 김밥 진짜 맛있는 거지 않아요? 산에서 먹는 식사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먹는 그 느낌이랑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좀 새소리 들으면서 맑은 공기 그리고 약간 선선히 부는 자연의 바람 풀냄새 그런 것 때문에 빛이 개방산의 의미가 뭡니까? 개방산은 네. 입구에서 보니까 뜻이 네. 적혀 있더라고요. 개가 개수나무의 개고요. 방이 향기나다의 방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수나무 향이 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개수나무가 뭔지 모르고 개수나무 향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저희는 맡기에는 풀냄새인데 네. 그게 뭐 개수나무 향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뭐 개수나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특별하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그런 냄새를 뭐 그런 특별한 냄새가 났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개수나무가 이 산에 많고 개수나무가 좀 특이한 향기가 나나 봐요. 이 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람직 없어요. 같은 오대산인데. 예. 노인봉이랑 비로봉은 다람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긴 다람쥐가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것 같아요. 다람쥐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다든지 다람쥐에 대한 그 복지 시설이 없나 봐요, 여기. 저희는 다 먹었고요. 이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코앞에 이제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하하. 다람쥐 있다. 다람쥐가 있어? 한 마리 발견했어.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돌탑이네요. 좀 동그랗게, 좀 둥글게 만들어진 돌탑입니다. 돌탑이 많이 예쁘네요. 야, 근데 디씨, 예. 어느 산을 가던 그 돌탑 있으면, 예. 그 돌탑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꼬이는군요. 그 약간 사람들이, 네. 그때 저희가 따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막 고시를 한다든지, 네. 약간 좀 종교적인 의미에서 약간 막 막걸리도 뿌리고 그러니까 좀 꼬이는 것 같지 않나. 네. 아무튼 벌레가 장난 아닙니다. 네, 저희는 드디어 개방산 정상을 찍었습니다. 1577.4m! 대시 저기 보이는 산, 네. 저 산이 어떤 산이죠? 아, 약간 전망대에서 봤던 비로봉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 더 가까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상 올랐잖아요. 네. 여기 뒤편 한번 보여주세요. 뒤편으로? 네. 여기 뒷모습이 보면은, 네. 아, 진짜 그 시야가 탁 넓어가지고, 네. 참 잘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좋습니까? 뭐, 산세가 이렇게 딱 펼쳐진 모습이 마치 풍경화 같다 해야 되나?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역시 정상에서 이게 보니까요. 다른 산에서는 솔직히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올라올 때 풍력발전기가 있었어요. 코앞에.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네, 우리가 딱 저기서 올랐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쭉 타고 빙글 돌아서 저기 전망대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쭉 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라온 길이 딱 보이네요, 여기는. 아, 그게 신기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상을 둘러보았고요. 둘러봤는데 이렇게 탁 트여져 있는 게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같이 함께 좋았고, 예. 네, 벌레들도 우리랑 같이 어울려 좋았고. 예, 너무 그래서, 많습니다, 벌레가. 네네. 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오를 산이 어느 산이죠? 몰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